소믈리에 끝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보자. 우리 송기범 소믈리에도 프로 되려고 골프 치는 건 아니잖아요. 저 프로 되려고 진심이에요. 장래희망은 골프 프로입니다. 정말? 너는? 깨백이요. 깨백이요? 아, 잠깐만, 누가 깨백. 먼저 깰까? 골프와 와인은 자신감이죠. 일단은요, 이 와인을 예쁘게 잘 따서 오픈해서 와인을 잘 오픈해서 따라주는 것까지. 일단 와인을 오픈할 때 우리는 와인 오프너, 소믈리에 나이프라고도 하는데 이 오프너가 필요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소믈리에처럼 오픈할 수 있게끔 네.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본캐의 모습이니까 이제 약간 위풍당당함이 다르네. 그러니까 안 돼, 가지 마. 네. 보여주세요. 오픈할 때 오프너가 생각보다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모든 툴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 나이프. 생각보다 날카로워요. 조심하셔야 되고 지를 때 역할을 해주는 스크류가 있고 첫 번째 와인을 와인병 입구와 그 다음에 코르크를 보호하고 있는 이 캡 부분을 우리가 먼저 오픈을 해줘야 돼. 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나이프예요. 나이프로 와인을 오픈을 할 때 어디를 이거를 까야 돼? 막 고민할 수 있잖아요. 어디 까야 돼? 여기! 여기 뭐 그때 여기를 딱 선택할 수 있는 게 와인의 어깨거든요. 여기가 어깨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여기 와인의 반지라고 할게요. 여기를 와인 링 부분이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와인의 어깨를 우리가 쫙 잡아준 상태에서 올라오다 와인의 링 부분이 있어요. 아래쪽에다가 걸쳐주고 얘를 돌려주면 돼요. 내 엄지손가락은 여기에다 위치를 시키고 얘를 같이 눌러주는 거 이렇게 돌려주고 이 상태에서는 캡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한 번 더 돌려주고 가볍게 나이프만 들어 올려주면은 긁어 올리듯이 하네요. 그쵸. 긁어 올리듯이. 아. 스크류. 근데 이거를 또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대각선. 대각선? 아닌가? 여기 뾰족한 부분을 아래쪽으로 한 다음에 양궁에 10점을 쏜다 생각을 하고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눌러서 직각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 가운데에 이 스크류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어디까지 넣어야 될까요, 얘를? 끝까지. 지렛대가 닿을 때까지. 한 단 남겨놓고. 스크류 부분 하나 남겨놓고. 하나를 그러면은, 남겨놓고. 네. 여기서 신기한 게 내 지렛대 역할할 부분이 내 와인 레이블의 정중앙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것도 공식이 있어요? 네, 공식. 이래야지 제일 안전하고 내가 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 지렛대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류가 나는 거죠. 이렇게 오픈하는 거랑 이렇게 오픈한 거랑 막 헷갈려요. 간단해요. 지렛대는 1단과 2단이 있어요. 네. 1단을 먼저 병 입구에다 위치를 시켜주고 내 왼손은 이쪽으로 밀어주고 내 오른손은 얘를 들어 올려주면 돼요. 얘는 밀어주고 얘는 올려주고 1단이 다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더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떨어져요. 그럼 이제부터 막 양말 나오고 막 커피 막 나오고 난리가 나요. 티 막 나오고. 자, 1단 끝났고 얘를 풀어주고 이제 2단 위치 시켜주고 얘를 다시 올려주시면 돼요. 그거는 와인이 보시면은 거의 다 올라온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확 뽑아보시면은 와인이 앞 때문에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깨질 수가 있어요. 이때는 얘를 잘 움켜쥐고 조금씩 흔들어주면은 톡 나와요. 박수는 더 크게 쳐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코르크를 향을 맡아보는 거예요. 아, 향을 맡아봐요? 네. 이걸 코르크 체크라고 하는데 코르크에 문제가 있는 코킹된 와인들은 이 우리가 맡았을 때 와인의 향이 아니라 약간 좀 젖은 상자의 향이 나요. 그러면 와인 상태가 보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굳이 안 먹어봐도 코르크 향만 맡아도 네. 와인의 변질 여부를 네. 알 수 있구나. 근데 지금 코르크의 향에선 아무런 오염된 향이 안 느껴지니까 이 와인 상태가 괜찮은 와인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향이 너무 좋아요. 맛있어? 벌써 맛있어? 향이 맛있어. 자, 그리고 이제 와인을 따를 때는 와인을 따르는 거랑 와인을 받는 걸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와인 따를 때 어딜 잡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깨를 잡고 바닥을 받치고 네? 손님한테 레이블이 보여지게. 네. 맞아요? 뭐, 네. 정말 이렇게. 정석으로. 네. 약간 그 대학생들이 시험 볼 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완전 네. 완전 FM을 했는데 와인은 시각적으로 그냥 중요한 술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 백레이블 한글 표지 사항을 악수하듯이 잡아줘. 그거는 이 정면 레이블은 가려지지가 않잖아요. 이 상태에서 와인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와인 한번 받아보실래요?
받으신 분이 보이게 편하게. 이게 매너 맞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또 받아보세요. 가끔씩 와인을 잔을 들어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와인잔이 이제 너무 얇고 깨질 위험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와인은 들게 되면은 부딪혀서 깨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내려놓으시고 저한테 따라주시겠어요? 배우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악수하듯이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와인을 받으시는 분은 내 오른손을 와인 베이스라는 곳에다가 올려주시는 거예요, 잔 위에다가. 그럼 내가 와인을 받을 준비가 됐다. 얼마나 달아요? 여기 딱 볼까지 됐습니다. 제일 뚱뚱한? 네, 제일 뚱뚱한 부분까지, 정량은. 저희는 왜 이렇게 적게 주셨죠? 테이스팅이니까. 저 궁금해. 아니, 테이스팅이니까. 내가 너무 많이 드린 건가? 아, 좀 아껴 드시라고. 불만이 많아 보이시는데. 아니,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요? 진짜 궁금증. 그리고 이제 와인을 나 그만 먹고 싶으면 이렇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가볍게. 어머나. 여기서 막 이럴 필요 없어요. 멋지다, 약간. 네. 이렇게. 근데 좀 도도하게. 해봐. 네. 그럼 하나 더 질문. 네. 이게 짠 했잖아요. 네네. 짠 하고 이것도 와인도 이렇게 좀 돌려서 먹는 문화가 있나요? 와인은 짠했을 때 상대방 눈을 바라보고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볼을 같이 마주친다 하고 눈 보고 돌려 말 필요 없이 같이 이렇게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짠. 네. 짠.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I'm confident your love will be my sight. Just one looking at you open up my eyes. And I'll stay with you forever.